한적한 도심 외곽의 사설 보호소. 20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지내는 이곳엔 오늘도 입양을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사랑받고 사랑했지만 그대로 잊혀져 버린 아이들. 견사 입구에 위치한 창고 안. 흔들리는 유모차 안에서 똘이라는 강아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 한 친구였던 이 아이는 최근 수술을 받으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나한테 온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아이고, 나이 많네. 글쎄. 저렇게 헤갯거리잖아. 늦은 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 보호소에서만 10여 년을 보냈던 이 아이는 어쩌면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물도 대소변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 답답했을 또리를 위해 잠시 나간 외출에도 더위를 견디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 되겠다. 다 왔어? 밖에 조금 구경시켜주고 왔어요. 저기 아까도 아침에 다급해 나가서 왔어. 이것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다 맛있는 캔 같은 거 씻어. 노룡견 씻어. 요즘에 삼계탕 사가지고 그거 좀 섞어 먹이는데. 그냥 이런 거 해서 먹이면 잘 먹어요. 밥은 잘 먹어. 편도 좋고. 건강해, 그거는. 이것만 빼고는. 그래도 누워있는 상태에서 또, 똥 싸고, 그럼 또. 네, 그거 봐줘야 돼요. 얘가 낑낑대거나 그러면 빨리 오줌 내어줘야 되고, 낑낑대거나 막 바르바르 난리, 아까 거기서 난리 쳤잖아. 보니까 똥 쌌더라고 왔더니, 아침에 싸서는 안 쌀 줄 알았더니 또 쌌더라고. 그래서 치워주고. 임시보호라도 아이를 돌봐준 사람이 필요한 상황. 혼자 이런 애들은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조그만 이런 또 상황에서는 원장도 조그만 케이지에 넣느라고 많이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칠게 몰아쉬는 숨. 또리가 이대로 잊혀지지 않게 그 끝이 외롭지 않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을 부탁해.